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 투자가 두 달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. 주식 투자 순유입이 크게 늘었지만 채권 투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유출된 영향이 컸습니다.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월 이후 외국인은 국내 증권에서 자금을 3억 4천만 달러 순유출했습니다. 지난해 12월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지만 두 달째 순유출입니다. 같은 기간 국내 주식에는 49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유입세를 보였습니다. 다만 채권 투자로 52억 9천만 달러가 순유출돼 이를 상회했습니다. 이는 하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출입니다.